첫 번째 소식은요. 자, 북한에 김주애 전용 백마가 등장했다고 하고요. 이름이 같은 주애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북한 시민들에게 개명을 강요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조선중앙TV의 한 장면부터 들어보시죠. 일본 스님 백두 전구를 주름잡아 내달리셨던 전설의 명마, 그 멋도 눈부신 백두산 군마가 기영대의 선두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제분께서 제일로 사랑하시는 중마가 그 뒤를 따라 활기찬 열정의 흐름을 이끌어갑니다. 명마, 백두산 준마라고도 북한이 말하는 백두혈통만 탈 수 있다는 그 백마, 김주애 전용 백마까지 열병식에 등장을 한 겁니다. 김정은도 어린 시절 이 아버지 김정일과 승마를 즐기는 모습을 조선중앙TV가 여러 차례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 백마, 백두혈통들에게만 제공이 되는 뭐 그들 나름의 어떤 특권이자 혈통을 상징하는, 비유하는 굉장히 하얀 순백의 혈통, 또 백두산 위에 쌓여있는 어떤 눈, 백두라는 것 자체도 하얗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백두 혈통을 상징하는 그 백마가, 김주애 전용 백마도 등장을 한 겁니다. 주애 백마 등장, 개명 강요, 우상화 시작됐나. 지난 8일 북한 열병식에서 김주애 소유 백마가 등장했습니다. 주민들에게 개명을 압박했다는 보도도 나와요.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요. 안전부에서 주애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여성들을 불러내 이름을 고치도록 했다. 현재 일성, 정일, 정은 설주 금지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김영주 의원님, 뭐 주애 백마만 있겠습니까? 오빠 백마도 있고 남동생 백마도 있겠죠. 그중에 주애 백마만 이제 공개가 됐을 텐데. 저게요 좀. 저 백마 한 마리를요, 북한이 직접 뭐 씨를 받아서 키우는 게 아니라 다 러시아 등지에서 네. 굉장히 고가로 몰래 들여오는 건데 네. 북한 주민들 지금 다 식량난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저 주애 전용 백마를 보면서 북한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글쎄요, 이제 비판적으로 보면 이제 정말 한가진 그런 어떤 귀족주의로 간다라고 하는, 썩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북한이 사용할 수 있는 정통성의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다. 카리스마적 정통성, 온정주의적 정통성, 하나가 전통적 정통성입니다. 그런데 카리스마적 정통성, 김일성에 있었어요. 말하자면 낙엽으로 뭐 이렇게 장군님께서 큰 성과를 이루어서 보통 사람과 다르다는 걸 해야 되는데, 김정은과 김주애가 그런 걸 가질 수는 없어요. 두 번째, 온정주의적 정통성은 상당히 많은 물질적 하사를 통해서 민심을 얻는 건데요. 지금 전체 대북 제재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기름 좀 받아오고 뭐 밀수를 통해서 받아오는, 암호화폐를 통해서 받아온 거 있지만 전체적으로 부족하고,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전통주의적 정통성. 즉 이게 계보, 백두혈통이고 소위 그 김정은, 김일성 이 흐름이 어쩔 수 없이 이제 후계자로 가져가야 되고, 최종적으로 김정은이 되든 안 되든 그건 다른 문제고, 이 계보 자체를 북한식 사회주의는 인정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국면에 처해 있는, 어쩔 수 없는 집중해야 되는 어떤 전략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김혜원 대변인님. 주애, 꼭 주애는 아닐지라도 어쨌든 김정은이 또 세습한다, 4대 세습한다, 물려준다라는 분석이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금 많습니다. 4대 세습까지 우리가 봐야 됩니까? 지금 이제 김주애를 등장시킨 게 그럼 김주애로의 후계 후도냐, 이거에 대해서 아직 논란이 있고요. 저는 아직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다고 보는데 명확한 거죠. 그러니까 김주애를 내세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백두혈통이다. 백두혈통은 영원하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거는 결국 김일성으로부터 나온 카리스마의 세습이거든요. 그럼 이게 3대까지 왔고 당연히 4대까지 간다라는 것을 지금 대내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그 김주애는 저는 그 김정은 그 체제 공고화에 매우 훌륭한 장치로 보여집니다. 지금 김주애가 작년부터 등장한 게 계속 군사 관련 행사거든요. 그럴 때 대내외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핵 보유 국가이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김정은을 중심으로 해서 백두혈통을 중심으로 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자. 우리한테 핵무기가 있다. 이런 통치 기제로 작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김주애가 후계자라고 할 때 지금 김정은이 권력이 살아있는데 후계자를 내세운다. 그거는 반드시 권력의 누수를 동반하기 때문에 그런 건 있을 수 없고요. 우리 과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자에게 대리청정을 허하노라 하면 아니되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해야지 예. 여기에서 아 그러십시오 이러면서 어떤 충성을 점검하는 그런 계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김주애는 세습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지금 김정은 체제를 공고히 하고 그다음에 대내외 결속하는 그런 의미로도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떤 독재 국가도 4대까지 세습했던 경우는 없습니다. 단호하게 없습니다. 글쎄요. 북한 주민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궁금합니다.